먼저 보겠습니다. 신혜원, 기초회화, 시혜사. 자, 그래서 나이 묻고 답하는 거 나오고 있네. 오케이. 그래서 너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전원이 다 돼간다. 전원 좀 붙고요. 오케이.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자,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설명해 줄게요. 자, how는 어떻게, 뭐, 어찌, 이건 같은 뜻이고, 이런 뜻도 있어요. 1번 뜻, 2번 뜻. 엄마야? 갑자기 사라졌네. 잠깐만요. 그 다음에 2번 뜻은 어떤 이란 뜻도 있어. 오케이. 여기서는 어떻게 란 뜻이에요. 요렇게 한 덩어리입니다. old의 뜻은 뭐죠? old의 뜻은 뭐 늙은, 나이든, 오래된 이런 뜻이라서 얘들 둘이 합치면 얼마나 나이가 들었니? 됐습니까? How old? 자, cold 알아요? cold? 아니요. 추운, 차가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 앞에다가 how를 붙이면 얼마나 차갑니가 되겠지? 얼마나 차갑니? How cold? 됐습니까? 네. 오케이. 더운이 뭐죠? 더운 hot. 그럼 뭐 얼마나 더운 하고 싶으면? How 그렇지. How hot. 많은 이런 거 있네? Many죠, many. 네. 그럼 뭐 얼마나 많은 하고 싶으면? How many. How many 하면 되겠네. 그렇지. 똑똑한? Smart. 얼마나 똑똑한 하고 싶으면? How smart 하면 되겠네. 키 큰? 키 큰? Tall. 그럼 얼마나 키 큰 하고 싶으면? How tall. How tall. How tall. How smart. How many. How hot. How cold. How old. 됐습니까? 네. 얼마나. 자, 그리고 old 같이 이런 뜻을 가진 애들 종류가 있는데요. cold는 추운이죠. 네. 그렇죠? 그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애들을 C가 있어. 단어마다 종류가 있는데 그걸 C라고 해. C. 그래서 cold는 추운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을 보고 어떤 C라고 해요. 자, hot도 볼까요? hot 뜻이 더운이거든. 어떤 날씨? 더운 날씨. 어떤 날씨? 추운 날씨. 그래서 더운도 종류가 무슨 C다? 어떤 C. 어떤 C. many 뜻이 많은이거든요. 어떤 많은.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many도 또 무슨 시다? 또 어떤 시네? smart 뜻은 똑똑한. 무슨 시겠어 또? 어떤 시?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 더 키 큰이거든. 키 큰. 또 어떤 사람? 키 큰 사람. 자, 단어라는 게 종류가 있어. 우리가 장 보러 가도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놓잖아. 네. 그쵸? 음료수는 음료수들끼리 있고. 그치? 빵은 빵들끼리 모아놓고. 그쵸? 생선은 생선 파는 곳에 다 모여있지. 네. 그쵸? 과일 옆에 고등어가 있고, 그 옆에 연필깎이가 있고, 그 옆에 떡이 있고, 이렇진 않잖아. 네. 비슷한 것끼리 모아놓죠. 네. 단어도 종류가 있고, 이런 뜻을 가진 애들 보고 어떤 시라고 합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how old 하니까 얼마나 어떤지 물어보는 거야. 얼마나 어떤지. 여기 old가 왔으니까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are you는 you가 너 상대방을 가리키는 거니까. 맞습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 이번에 그리고 숫자도 많이 알아야 돼 이제. 맞습니까? 네. 그랬더니 I'm 7 years old. I'm 7 years old. 되겠죠. 보자. 7 쓸 줄 알았나 몰랐나. 알아쳤네. 맞습니까? I'm 7 years old. 오케이. 여기 old 또 나온다. 그치?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이게 7이고 이게 해, 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7년이란 뜻이야. 7년. old는 나이가 든이니까 7년 나이 든 이란 뜻이고 I am이 앞에 있으니까 나는 7년 동안 나이가 들었다. 영어스럽게 하면 난 7년 동안 나이가 들었다. 한국말스럽게 하면 7살이다. 됐습니까? 7년 동안 나이가 들었으면 8살이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7살이죠. 오케이. 또 나이를 또 물어봐요. 그래서 뭐래요?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이걸 응용할 수가 있어.
좋습니까? 응용해서 오늘 얼마나 춥니 하고 싶으면 How cold is today? 어? 갑자기 얘가 왜 얘로 바뀌었어요? 자, you는 비동사 중에 are랑 같이 쓰는 거야. today는 암만 길어봤자 it이 되거든요. 그러면 it is야, it are야. It is 많이 들어봤지? 똑같은 비동사인데 today랑 같이 어울리는 걸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얼마나 춥니는 뭐라고요? How cold is today? 얼마나 추워? 일기예보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이거는 나이를 묻는 거니까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How old are you? 혜원. 네? 혜원, how old are you? I'm 10 years old. Okay. 10 years old. 오, 인생 오래 살았네. 이제 picture 쓸 수 있어? 근데 채연이가 쓰는데 자신이 없어. 이거 뭐 이를 두 번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야. 이거 빨리 이제 곧 중학생이니까 중학생답게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답 보고 제대로 오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나이 물어봤더니 나이 답합니다. 몇 살이야 그래 이번엔? 난 네 살이야. I'm 4 years old. I'm 4 years old. I'm 4 years ol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이제 혜원이 나이는 확실하게 물어볼 줄 알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물어봤더니 I'm 9 years old. I'm 9 years old. 자, 그러면 쓰기 시험에 있는 거 지금 선생님 채점해 보면 문장은 다 맞았고 그 다음에 단어는 단어는 4개 틀렸어. 선생님이 하나씩 안 매겨줘 일부러. 하나씩 매겨주면은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객관적인 판단이라는데 객관적 판단이 안 되거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C의 4 단어 공부하고 가져가서 답 보지 말고 틀린 거 고쳐보세요. 일단 여기 놔두고 공부하고 나서 가지고 가. 오케이.